네, 오늘 UCN 이슈는 이지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뭐 카카오페이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좋지 않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알리페이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리페이 블록딜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죠? 이 부분이 카카오페이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네. 어제 카카오페이의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2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카카오페이 2대주주인 알리페이가 시간 외 대량 매매인 블록딜로 매각을 한 영향인데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지분 500만 주를 매각을 해서 약 4,700억 원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리페이가 보유한 카카오페이 주식은 38%에서 현재 34%로 줄어들었고요. 이 때문에 10만 원대에 오가던 주식은 하루 만에 8만 원 선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전 거래일보다 15%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블록딜 소식이 들리면서 19%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블록딜이 출회하면서 장중 외국인들의 투심이 조금 꺾였는데 외국인은 이날 카카오페이를 900억 원 넘게 팔면서 주가를 조금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들였지만 약세를 만회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카카오페이 측도 조금 입장을 냈는데 이번 거래 후에도 알리페이의 모 회사인 엔트그룹과는 전략적 투자자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이어갈 것이며 또 이제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일본과 또 마카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로 협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새로운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카카오페이 주가는 오전 장중에는 2% 가까이 빠지는 등 약세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장까지도 뭐 물론 한 0.6%대로 지금 만회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불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도 여러 악재가 또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임원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바로 지난해에도 비슷한 악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주가 하락세는 지난해 말, 지난해 연말 카카오페이 주요 임원진들의 주가 먹튀 논란이 조금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용준 전 대표를 포함한 이제 주요 임원진 8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대량 이제 매각을 하면서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이를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영진의 도덕성 해이 논란이 조금 일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제 카카오드 매각 논란에 휩싸인 경영진들의 주식을 재매입하고 또 임원 주식 매도 규정 마련을 하면서 주주 달래기에 좀 나섰는데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앞으로 카카오 임원진들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는 내용과 또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매도 제한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또 대규모 보호 예수 해제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카카오페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달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주가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또 한번 블록딜 악재에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면 2분기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도 조금 그나마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실적 전망을 봤을 때 이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또 않다고요. 네, 사실 2분기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이제 카카오페이는 올해 2분기까지 적자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정보업체인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예상한 카카오페이의 2분기 영업손실은 34억 원 정도로 지난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영업손실 1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조금 실패를 했고요. 또 실적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 전 임직원 연봉을 1천만 원씩 일괄 인상하는 파격적인 처우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경영진의 지분 매각 사건으로 신뢰를 잃었던 카카오페이가 직원 달래기에 조금 나선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런 인건비 상승은 실적 하락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 연준이 6월과 7월 빅스텝 금리 인상 예고와 또 인플레이션 심화 등이 맞물리면서 성장주의 비우호적인 환경은 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카카오페이에 과연 받는 모멘텀이 뭘지 앞으로 이게 더욱더 주가가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지 재료들이 있을지가 이제 관건인데 사실 지금 흐름들을 보자면 글로벌 증시에서도 성장주들이 네. 지금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 동종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낮아져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지금 있습니까? 네, 카카오페이도 신사업을 통해서 실적 개선 반등을 조금 노리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또 법인 등기를 마치고 자회사인 디지털 손해보험사의 사명을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난해 6월 예비인가를 얻고 또 4월에는 금융당국의 본 허가를 받았는데요. 카카오페이 손보는 3분기 중 정식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우선 여행자 보험과 펫보험, 그리고 반송보험을 포함해서 디지털 기반 미니보험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송보험은 카카오 이커머스인 카카오 커머스와 연계를 할 예정이고 또 어린이 보험은 카카오 키즈와 이 외에도 카카오 모빌리티와 연계한 택시 안심 그리고 바이크, 대리기사 보험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카카오가 뛰어든다고 하니 업권 전체적으로 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또 일단 디지털 손보사들이 또 특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얼마 전 정식 출시된 카카오페이 증권, MTS,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에 거는 기대도 큰데요. 최근 MTS를 기반으로 한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카카오톡에서 종목을 공유하고 또 이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조만간 간단한 주식 거래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게 또 목표입니다. 아울러 주식담보와 대주거래 같은 다양한 대출 서비스도 하반기 중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지난달에는 일반 전월세 대출 중개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상품 라인업 강화에도 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추가된 상품은 일반 가구와 청년 가구를 위한 카카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번 협업으로 이제 카카오페이 내 대출 한도에서 K뱅크와 우리뱅크의 상품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좀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룹 중 뭐 3인방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많이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살짝 점검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카카오도 10만 원대 회복했나 싶은데 또다시 미끄러져 있네요. 예. 네. 카카오 이제 3인방이라고 불리는 카카오와 또 카카오 뱅크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주가 분위기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들어 카카오 주가는 25% 넘게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카카오가 메타버스 비전 카카오 유니버스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또 주가가 이렇다 할 반등을 하지 못하고 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카카오는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카카오 오픈링크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또 밝혔는데요. 이게 뭐냐면 취미와 장소, 인물과 같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모여서 이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즉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반으로 또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카카오는 지난해 6월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후로는 주가 시장 조정에 따른 성장주가 좀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또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확대가 되면서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 역시 분위기가 또 비슷한데요. 올해 들어 카카오뱅크 주가는 20% 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또 달성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입성 후에 단숨에 금융 대장주 자리를 차지를 했었는데 현재 주가는 4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반영됐던 기대감도 다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과도한 프리미엄 적용과 또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또 카카오뱅크의 대출 성장 한계의 우려도 또 주가의 하락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흐름들을 보자면 그리고 환경적인 것들로 보자면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실제 지난해 카카오페이 임직원 먹튀 논란 이후에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투심이 또 차갑게 식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블록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임직원 스톡옵션 논란 매도 이후부터 또 어제까지 카카오는 30%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35%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카카오 3인방 투자 포인트를 조금 살펴보자면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들의 성장이 그룹 전체의 이익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거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정부의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핀테크와 모빌리티 등 자회사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다변화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또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 플랫폼으로서 포지셔닝 되기 위해서는 수수료와 플랫폼 수익이 좀 극대화되어야 된다. 폭발적인 성장이 필수적인데 현재는 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출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카카오뱅크의 1분기 순이자 마진이 큰 폭으로 개선은 됐지만 대출 성장률이 부진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대출 성장률이 주가 핵심의 변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지 않았고 또 알리페이가 공모가 수준에서 또 주식을 처분한다는 점,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이 남아있다는 점 등이 이제 주가 하바 압력을 높일 전망으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각 계열사의 핵심 사업부 성장이 이뤄지고 있고 또 플랫폼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카오가 그래도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3인방 얘기 좀 들어봤고요.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 오늘 장 1%대 낙폭, 카카오는 약보합권, 카카오 뱅크는 그래도 2%대 최근 들어 좀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